뭐지? 켰는데 켜졌나? 안녕. 안녕하세요. 본가에 와서 휴대폰 야방으로 하는 건도 처음인데 콩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 콩이를 소개합니다. 뭐 제가 본가에 와서 방송을 킬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콩이 보여드릴 겸 그래서 일단 방송을 켰어요. 저희 집 고양이 콩입니다. 되게 너구리죠? 살쪘어요 얘가. 간식 많이 먹더니. 콩? 콩아? 어디가? 이씨 어디가? 야 글로 가면 못 찍는데 창문 있어서 비쳐. 그렇지. 무시한다고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애가 제가 오늘 본가를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를 까먹지는 않았나 봐요. 알아보던데요? 콩아 가만. 카메라 어떻게 들고 있냐고요? 그냥 손으로 들고 있는데요? 떨어뜨리면 진짜 대참사. 버추얼 생활 끝남. 지금 저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저거? 낙스들? 제가 지금 먹잇감을 노리고 있거든요? 콩이 장난감 많다고요? 콩이 장난감 많지. 저기 당근도 있어요. 이따가 뭐 간식도 먹이고 뭐 이렇게 좀 놀아주면서 야방을 조금 하다가 갈 예정입니다. 막 그렇게 오래 하진 못해요. 제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나 버틸진 모르겠지만 일단 60% 남아있긴 하거든요. 애가 확실히 너구리긴 하다고요? 봐봐 야 꼬리 봐봐 꼬리. 야 씨, 두툼해가지고 이거 안에 그 어? 실혀. 거기가 시원해? 형아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카메라? 카메라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방금 여러분들한테 뽀뽀한 거예요, 콩이가.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파닥파닥거리는 게 연어 같네. 네, 여러분들한테 콩이를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다가 이제 애가 움직이는 것까지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지금 방송 켜고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박자라고요? 부모님에 이어서 너도 내 유튜브의 노예가 되는구나. 얘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모를걸? 엄마는 콩이 브이로그 이런 거 찍을 생각 없어요? 그러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는 콩이 브이로그예요. 콩이 몇 살이에요? 콩이 몇 살이지? 두 살이래요. 두 살인데 이렇게 뚱뚱하다고? 덩치만 보면 진짜 길고양이들 사이에서 짱 먹을 그런 덩치인데. 얘 사회에 나가면은 애들 다 저 패고 다니겠는데? 간식 막 뺏어 먹으면서 막 여자냐고요? 여자였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야 올라가면 안돼. 야 올라가. 탁자가 유리라고서 탁자를 찍을 수가 없는데. 먹고 싶지?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맛있냐? 맛있다. 근데 얘 간식 좀 그만 줘야 되는데 얘 살 많이 쪘는데. 얘 간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제 추르가 없대요. 분명 저번 설날에 올 때는 추르 많다고 사오지 말라 했는데. 콩아 네가 내 유튜브에 자주자주 출연하면은 추르 사줄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이거 코에다가 추르 묻히고 그냥. 추르 줘. 먹고 싶어? 하이파이브 예.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얘는 추르 안 들고 있으면 하이파이브 안 해줘요. 똑똑한 고양이라고요? 이거 그냥 자본주의 고양이 아니에요? 콩이 다 먹었죠? 하이파이브! 다 먹었으니 하이파이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 먹었으니 끝이다 이거냐? 사실 이게 추르를 보통 저희가 이렇게 짜서 주지 않아요. 그릇 같은 곳에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릇 내밀면은 애가 핥아먹는데 엄마가 간식 드니까 또 엄마한테 가네. 이 간식 나한테 있어. 야 먹고 싶지? 콩 내가 어떻게 손을 해요? 한 손으로 간식 먹이고 한 손으로 휴대폰 들고 있는데. 콩콩 하이파이브. 이것만 보지 말고 이 새끼야. 엄마가 짜고 내가 하이파이브를 할게. 손 잘했네. 하이파이브. 콩콩콩 하이파이브. 그랬지. 너 진짜 말 안 듣는구나. 너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어? 쳐다보지도 않네 이제. 너 내가 2년만 젊었어도 이 새끼야 너 잡았어. 콩아 도망가냐? 야 새끼가 이거 여깄네. 콩이 여깄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 유튜브에 팔리고 있는 거야 인마. 아야 이 새끼 존나 무거워. 이거 자체를 들려고 했는데 이 새끼 존나 무거워. 한쪽에만 무게 실려있어 미친. 어디까지 가? 야야야 야야
새끼 소파 뒤에 들어갔어. 쟤랑 한번 노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방송할 때보다 더 힘든데? 집 구경시켜달라고요? 따라란. 이 벽지가 이게 제가 여기 방을 5살 때부터 썼나? 몇 살 때였지? 뭐 여튼 어릴 때부터 썼어요. 그래서 벽지가 아직 그대로거든요. 공룡 좋아하세요? 하지마 이 개새끼야! 방송 안 켜려고 했는데 콩이 보여드리려고 켰어요. 제 브이로그를 하자고요? 제가 브이로그를 어떻게 해요? 저 지금 커피 마시느라 바빠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 심심한데 내 옷에 붙어있는 털들 뭉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요? 새끼 털갈이 하나봐. 털이 왜 이렇게 많아. 와, 털뭉치 지려. 엄마 이거 비싸게 주고 팔래요? 그냥 줘야지 뭘 팔아 팔기는. 우리 엄마 감다디네. 엄마 감다디 뭔지 알아요? 발자국 100만원에 뭔가 왼쪽으로 한 세 발자국만 가봐. 두 발자국만 더. 두 발자국만 더. 지금 먹잇감 노리고 있어. 나 누워서 방송할 테니까 너 거기서 한 10분만 놀아주라. 귀엽잖아요. 봐봐요. 다리 이제 두 발 오므리고 질겅질겅 씹는 거 봐요 저거. 호랑이라고요? 호랑이가 아니고 너구리지 너구리. 근데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엄마가 위에서 콩이 망했다냥 해가 갔다냥. 콩아 콩아 콩아. 솔직히 무거워서 돌리기 힘들었냐고요? 네. 여동생한테 살쪘다고 하는 꼴이라고요? 살쪘지. 부엌에 있는 고래밥 네가 처먹었냐? 아이 도망간다. 콩아 화면 밖에서 나가면 안 되지. 난 누워서 편히 쉴 테니까 빨리 와주길 바래. 제가 한 명의 집사로서 저 새끼 고양이 아님. 저 새끼 사람임. 아 스트레스 받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 콩아 진짜 그만할게. 콩아 미안해. 콩 짜증나. 내가 자꾸 건드려서 나랑 얼굴 마주치기 싫어하는데. 원래 콩이 얼굴에 내 얼굴 들이밀면은 코 맞대주는데 뽀뽀해주는데 빡쳤나봐. 안 해주던데? 계속해서 지금 노려보고 있어. 콩아 미안해 미안해. 화면에만 나와줘. 어 그렇지. 콩아 거기 화장실이야. 화장실에 누구 있어? 너 귀신 봐? 뭐야 진짜 귀신 보는 거 아니야? 동물들은 야 귀신 본다고 하지 않나? 야 1시간 방송했다고 배터리 40% 날았어. 내 휴대폰 이제 곧 꺼지겠다. 20% 남았네. 콩아 나 이제 방종하게 마지막 인사 좀. 콩아 마지막 인사만 하자. 안녕 콩바. 신기 불편해하니까 그만하자. 뭐 여튼 이렇게 콩이 브이로그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룩 먹이는 것도 찍고 애가 되게 똑똑해 나 닮아서. 뭐 여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콩이 브이로그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나? 안 꺼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휴대폰으로 방송을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 종료 중입니다. 로딩이 지금 반에 반이 찼어요. 꺼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꺼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주로 많이 먹어서 좋았어? 아! 이 새끼 나 물었어. 너무 귀찮게 했나 봐. 이 새끼 나 물었어. 폰이 옛날 거라서 늦게 꺼지는 거라고요? 제 폰 옛날 폰이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종료 될까? 종료 되려나?